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943명 발생해 전날보다 16,600여 명 줄었지만 여전히 5만 명 이상 기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의 사전 투표가 4일에서 5일 이틀간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 확진자도 현장 투표가 가능한데요. 어떻게 투표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양주시 전체 주택 거래 중 외지인 매입 비율이 33.4%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무엇보다 교통 호재를 꼽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저신용자를 위해 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300만 원이며 대출 조건은 5년 만기 연 1% 금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943명 발생해 전날보다 16,680명 줄었지만 여전히 5만 명 이상 기록하며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0명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누적 사망자는 2,563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 3,956명을 비롯해 의정부가 1,966명, 포천 925명, 양주 895명, 동두천 136명, 연천 43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22만 6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8,200여 명 늘었으며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46.8%로 전날보다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20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는 4일에서 5일까지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손 소독을 꼼꼼하게 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입구에서 체온 검사까지 통과하면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는데요. 투표장 안에서도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대기를 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요. 대화도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고 투표지를 받으면 기표소로 들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면 되는데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면 투표장 곳곳은 수시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보신 건 코로나 속에 치러졌던 지난 총선 때의 모습인데요. 올해 투표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사전투표소를 찾았다가 체온이 높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도 현장에서 투표가 가능하죠. 사전투표는 5일, 토요일 하루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확진자는 오후 5시부터 외출 가능하고요. 6시 안에 투표소에 도착해서 담당 보건소로부터 받은 외출 안내 문자를 제시하면 됩니다. 선거 당일인 9일에도 투표할 수 있는데요. 정규투표가 끝난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확진자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투표소 안에서도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된 별도 기표소를 이용하는데요. 투표를 마친 확진자는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자, 감염병 시대에 치러지는 또 한 번의 선거. 안전하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근데 전화 받자마자 엄마는 완전 이제 울고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자취도 자는 것처럼 계속 뭘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옆에는 붕, 붕 이런 소리 나고 지금 연락이라도 되는데 뭐 참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걸 끊기면 이제 완전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사는 우크라이나인 마리아 씨의 걱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 농심초사 상황을 지켜보며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마리아 씨를 김신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7년 전 한국으로 유학 왔다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28살 마리아 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을 접한 이후 가족 걱정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우크라이나 시간으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까지 제가 잠들고 또 알람이 계속 오면 그때 깨고 그래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다 하면 문자 서로 문자들이 보내주고 그래요. 가족과 친구들이 보내줬다는 현지 영상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에선 섬광과 함께 포탄이 떨어지고 불에 탄 건물. 폭발음에 발길을 재촉하는 시민들 모습은 전쟁의 공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히 암 환자 아이들의 열악한 피난 상황은 안타까움을 더욱 자아냅니다. 암 대학병원에서 원장이라고 있는데 호흡 그 기계 같은 거 그 없으면 아예 못 살아남는 상황인데 이제 다 지하로 내려가지고 복도에서 애들이 누워 있는데 근데 거기에 미사일 맞고 그래요. 지하 복도 상황에서 수술도 하고. 수도 키예프에 사는 마리아 씨 가족도 현재 대피소로 피신해 있는 상황. 3, 4일 동안 보통 새벽에 공격 제일 많이 했었어요. 공격 받을 수 있다는 알람이 오면 대피소에 피하고 새벽에 거기서 자고 낮에 나와서 집에 있고 그래요.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마리아 씨. 국제사회의 도움이 간절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런 전쟁은 지금 21세기에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최대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지키려면 장비 같은 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조끼 뭐 그런 모르겠어요. 그 헬멧이라든지 그런 거 최대한 그리고 이제 이상한 뉴스 안 퍼지고 그런 것들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마리아 씨는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다 빨리 변화로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그대로 우크라이나로 변화롭게 이제 남았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의정부 시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중앙정부 등과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시는 관내 기업의 우크라이나 교역이 매우 적어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다며 당장의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외진 주택 매입 비율이 높다는 건데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양주시 전체 주택 거래 중 외진 매입 비율은 33.44%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지난 2018년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외진 주택 매입 비율은 지난 2019년 21.8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31.64%로 급등한 후에 작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매입하는 비율도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는 14%에서 2020년도에는 24%, 지난해에는 28%로 약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주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무엇보다 교통 호재를 꼽고 있습니다. 양주 덕정에서 서울 삼성 양재 수원까지 74.2km를 잇는 GTX 신호선과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지구까지 총 15.3km를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아파트 시세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외지로 이제 눈 돌리는 젊은 친구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핫한 부분이 GTX 신호선이 이제 확정이 되다 보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먼저 투자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게 기반 시설 자체가 이제 서울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젊은 층이 더 선호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주시는 교통뿐 아니라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진다면 더 많은 외지인이 양주를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저신용자를 위해 생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300만 원이며 대출 조건은 5년 만기 연 1% 금리입니다. 지원 유형은 심사 대출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 생계형 위기자, 신용 위기 청년 등입니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7일부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를 통해 재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는데 자, 그 집이 부실 시공됐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할까요? 공동주택 하자 발생이 최근 10년 동안 62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피해 대응 방안 짚어보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양주 소재 법률사무소 서준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우선 입주민 승소 사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타운하우스 분양자들 대리해서 진행한 손배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으신데요.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사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명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서준에서는 사건 의뢰 단계부터 타운하우스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입주민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상세히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가 어떤 상황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타운하우스의 하자가 설계상 또는 시공상의 하자인지 등 하자의 유형과 정도를 면밀히 분석한 다음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입주민들의 손해배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시공상의 하자를 좀 발견하고 지적하고 보수를 요구해도 곧 고쳐주겠다,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짓장도 맞대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입주민 혼자 또는 소수의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 청구를 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진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등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건설사로 하여금 하자를 제대로 보수해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결국 회사 운영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게요. 하자 부동산 소송을 결정했다면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미장 및 도배 등의 마감공사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다 심각한 하자의 경우 3년에서 10년까지 그 책임 기간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2년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한다는 말은 타당하진 않으나 솔직히 시공이나 하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자의 종류를 구분해서 그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결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법적 분쟁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다수 소비자들은 입주 이후에야 비로소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응답이 없을 경우 우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한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입주자 대표회의에 조직적이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분쟁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인데요.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이며 시는 이들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저희 헬로TV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